안녕하세요. 라이더 앤 캠퍼 여러분, 그리고 제 영상을 항상 즐겁게 봐주시는 언젠가는 라이더가 되실 비라이더 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학동 호랭입니다. 오늘은 주말 토요일, 지금 일을 마치고 새만금 쪽으로 제 친구 다마스와 함께 차박을 아주 짧게 즐기려고 지금 새만금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또 마침 새만금에 저희 가게 단골이자 또 지인분께서 지금 미리 가서 세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맛있는 요리도 먹고 술도 한잔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약간 장마의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비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날씨가 흐린 날씨인데, 지금 예보를 보면은 내일까지는 특별하게 비가 내린다고 하지는 않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아마 비가 온다고 그렇게 예보에 나오네요. 근데 이 다마스를 산 목적이 비가 와도 캠핑을 하고 싶다, 그런 이유에서 샀기 때문에 어쩌면은 약간 지금 비를 기다리는 것도 있어요. 제가 다마스를 지금 사고 우중 캠핑을 하고 싶었는데 단 한 번도 못했어요.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살짝 비가 떨어져도 왠지 낭만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이 군산에 살아서 좋은 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저는 좋은 점이 그거 같아요. 그 바다를 언제든지 가깝게 볼 수 있다는 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역시나 새만금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박을 즐기시는 분들이 요즘은 점점 갈 곳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물론 자연을 잘 지키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건데, 이제 새만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박하기 좋게 주차시설이나 화장실 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새만금에 올라탔습니다. 새만금에 올라타니까 그래도 날씨가 조금 맑아지네요. 아까 저기보다 이쪽 날씨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렇게 차박할 때는 보니까 막 해가 쨍쨍 뜨는 그런 날씨보다 약간 흐리거나 비 오거나 이런 날씨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차박하기에는 덥지도 않고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이 새만금 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몇몇 개의 쉼터들이 나옵니다. 지금 오른쪽에 공사하고 있는 그런 쉼터들도 보일 거예요. 그게 최근에 공사가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뭐 보강공사할지 아니면 뭐 확장공사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소라 쉼터, 뭐 가력 휴게소 뭐 등등 해서 돌고래 쉼터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 한 번씩 쉴 수 있게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 쉼터들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쉼터는 다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그러니까 군산에서 부안 가는 방향 쪽에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고 군산에서 부안 가는 방향 쪽에 왼쪽으로 좌회전에서 빠져나가면 좌측에 넓은 쪽 공터가 마련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화장실, 휴게실 여러 가지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차박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인분이 기다리고 있는 해넘이 쉼터 쪽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원래 이쪽이 되게 아름답게 이렇게 경치 구경할 수 있게 뷰 테크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새로 지금 보면은 공사하고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좀 제가 볼 때는 안전하게 더 넓게 그렇게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 여기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은 좌측에 그 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화장실, 휴게실 여러 가지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차박의 성지로 굉장히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곳 같아요. 자, 여기에서 좌회전을 이렇게 해보시면 이제 휴게소 진입이 나옵니다. 여기 캠핑카들 많이 있죠, 벌써. 여기가 이렇게 또 차박의 성지가 될지. 아이고, 아저씨 진짜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할리 데이비슨 부대들도 나와 계시고 여기는 전체가 그냥 아예 다 차박지인데요, 보니까. 그러죠? 네. 아, 여기가 지인분 같아요, 보니까. 도킹 텐트 딱 여기 마련되어 있는 것이. 차가 방울만 해서. 다마스가 워낙에 작다 보니까 여기 지인분 여기 토킹 텐트와 그 옆에 계신 분 그 차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고도 남네요.
부대는 들어가 계세요. 딱 붙여놓으면. 아, 도킹 텐트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어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제 지인분이자 저희 또 손님이자 요리 연구가 요리염은 한 요리여시는 또 우리 또 인정 사정 없어. 노멋이요, 노멋이. 그냥 완전히 요리만큼은. 에. 야, 도킹 텐트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네, 진짜. 아, 괜찮아요. 아, 너무 괜찮네, 진짜. 가성비 괜찮고. 예. 와, 나 진짜 이렇게 클지 몰랐어요, 진짜. 야. 괜찮죠? 웬만한 커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집이요, 집. 네. 내가 볼 때 집. 어. 야, 버드와이저 하나 또 740짜리 하나 뚜껑 따쓴 게 이제 또, 이제 소세지 하나씩 때려주는 센스. 어. 한우 투뿔인 거죠, 이게. 네. 그러면 이게 금액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나, 이게? 금액은 한 3, 4만원 정도. 야. 네. 근데 확실히 마블링이 벌써 예. 환상이네요, 진짜. 괜찮아요, 환상. 이 고기. 와, 입에 녹겠다, 이거. 그렇죠, 이런 거는 또 한 점씩 먹어야 또 맛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이거 막 무슨 삼겹살 또, 대패 먹듯이 먹어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저희는 이거. 또 사정 안 봐주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또 노멋이잖아. 먹을 때 노멋이. 아, 인정 사정 없다. 아, 그냥. 안 봐주죠. 어. 저희는 사정을 봐주지 않는. 그냥 발라버리니까. 그렇죠. 어. 네. 초초 이런 게 삼겹살로. 1차전은 삼겹살이네요. 그렇죠. 1차전은 삼겹살이 최고죠. 삼겹살이 뭐 최고죠, 최고. 그렇죠.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야, 이거 철판도 좋네. 딱 꽂아줘야죠. 후쿠차하고 믹스된거라. 네, 네, 맛있어. 맛있어요. 아면소금인데 고기하고는 잘 어울리죠. 아, 기가 막히네. 이야. 내거 칼도 한 번씩 떠줘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액션님 역시 요리박사 액션님. 아면소금인데 고기하고는 잘 어울리죠. 아, 기가 막히네. 고기는 다 익었어요, 보니까. 네. 맛있겠네. 뭐 안 찍어 먹어도 이미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잘 구운 것 같아요. 네. 아. 간이 어떻게 이렇게, 진짜 딱 맞다. 잘 뿌렸네요. 아. 굉장히 고급스러운 삼겹살 맛이 나오는데요. 아이고. 네. 아따, 고기 맛있게 익는다, 그냥. 그럼요. 소세지는 고기. 하나, 이제. 소세지 드시죠. 익었으니까. 네. 자, 우리 맥주 한 잔에다가. 소세지. 맥주가 맛있네. 네, 괜찮죠? 네, 괜찮아요. 뭐 수입 맥주 못지 않아요? 이게. 아까, 고두도 맛있었는데. 그럼 오리 맥주 사장님 뭐 드시는 거예요, 그럼? 오비맥주 사장님, 우리 이거 오비라가 한 박스 어떻게 추진 한번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그래야지. 야. 아이고, 좋다. 소세지. 와. 맥주 한잔 딱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내가 위도 이번에 갔을 때도 쓰레기장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막 누가 담배봉투를 던졌겠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 봉투에다가 버린다거나 이런 거는 좋은데 그냥 일반 봉투에다 막 음식물부터 해가지고 막 자기가 먹던 거 다 갖다 버려놓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 천천히 익혀 먹으면 다닥다닥하니. 캠핑 오면 일단 시간은 저희한테 그럼요. 급한 게 없지, 뭐. 아, 급한 게 없죠. 급하게 살기 싫어서 뭐 이렇게 나온 건데. 그렇죠. 근데 오늘 완전히 원기 충전하는구만, 원기 충전. 아, 쉴 때 이렇게 잘 먹어야 돼. 그러니까요. 이왕 나온 건데.
야, 고기가 진짜 좋아 보이네. 딱 좋네. 네. 소 투불로 들어가는구나. 드디어. 이게 또 고기도 먹을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요. 나무도 뭐 이렇게. 네. 자, 이제. 향기가 아주 그냥. 좋네요. 그냥 기가 막힌 향이 뿜어져 나오네요, 지금. 그러면은, 준비하시고. 아이고, 좋다. 와사비가 참 좋더라고요. 이게 생와사비를 올리면은 네. 굉장히 매운맛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고기에. 잡죠. 네. 고기의 기름이 네. 와사비의 매운맛을 잡아주고 네. 조화를 이루죠. 아이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야, 연기마저도 아름답네. 세상에. 아, 하면은 또 육즙 다 먹겠다. 빠져나가니까. 드셔보실까요? 예. 더 부드러워. 우와. 이렇게 또. 미쳤다, 이거. 30년 동안 라면만 끓이다가 또 소고기 네. 하니까. 네. 우지파동으로 네. 인하여 이제 이렇게 되고. 코를 접으신 이후에 이제 또 소로 전향을 하시는데. 군산 액션 선생님께서. 야, 구울 때마다 새롭네. 진짜. 기름하고 이게 다 하모니가 이루어지면서. 자, 건져시오. 아, 딱 먹기 좋게 익은 것 같아. 고기 어쩔 거임, 이거. 아, 마지막 고기까지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감사하게 대접을 받아서 오늘 맛있게 소고기 먹고 배부르게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조금 있다가는 차로 돌아가서 시침을 치워야 될 것 같네요.